거 진짜 아 진짜 너무 예쁘고 맛있겠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인데 6월 19일이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먹방은 닭볶음탕, 조금 매운 맛으로 준비한 닭볶음탕이랑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제가 원래 케이크를 투썸플레이스의 그 초코 딸기 케이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오늘 다 나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오이소박이와 그리고 모듬전까지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뭐 해물전이랑 뭐 동태전, 그리고 애호박전 이렇게 있어요. 아 그리고 원래는 이 꽃가루를 쓰려고 했는데 잘 안 쓰지, 자꾸 벗겨져가지고. 아 뭔가 쓰고 하면 좋은데. 연병? 항상 저희 그래도 제가 생일 때마다 본가에 꼭 가요, 엄마 아빠 만나러. 근데 오늘 이제 먹방 준비한다고 이제 미역국 준비하는데 뭔가 좀 속상하더라. 먹자. 아유 먹자. 미역국도 대기업 표냐고? 아니 이거 반찬 가게에서 샀어. 소고기 미역국이랑 모듬전이랑 오이소박이는 반찬 가게에 가가지고 샀어요. 밥. 닭볶음탕은 배달시켰거든요? 뭐 어디였지? 잡지인가? 만 25세의 마지막 먹방이다 마이무. 어 근데 뭔가 그렇게 따지니까 되게 슬프다. 만 25세? 한국 나이로 27살. 하이. 제가 오늘 말해서 먹방 준비하고 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태 내가 생일을 어떻게 보냈나? 근데 대부분 내 기억이 방송했던 기억밖에 없어. 아 오이소박이 너무 맛있어. 이게 어떤 거지? 해물전. 뭔가 진짜 간만에 제대로 된 집밥 먹는 느낌? 물론 다 구매한 거지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지 않냐고요? 생일 때?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본가 내려가요. 누나 너무 예쁜데 코 쉐딩 한 번만 만져달라고? 죄송해요. 다리는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 먹고 있는데요? 안 돼요. 미역국 건더기를 좀 먹어야겠다. 닭볶음탕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러시는데 제가 만든 거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 반찬 가게 가서 구매! 그리고 요거 파리바게트 가서 구매! 진짜 개판! 슈기 보면 존나 괴롭히고 싶음. 근데 나 그 얘기 27년 살면서 진짜 많이 들었다? 뭐 때문인진 모르겠어. 난 모르겠거든? 근데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화장실 조그만하고 찾아요. 뭔가 근데 뭘 괴롭히고 싶어? 존나 괴롭히고 싶대. 나 완전 찐따 같아. 사격감이 오져서 그런 거. 놀리면 잘 받아주니까. 그거 용느님님 별풍선 2000개 앙베볼띠 생축 좋은 하루 되라는. 어 뭐야? 어 육류찜 2000개 감사합니다. 생축 좋은 하루 되라는. 어 뭐야? 어 찐 감동. 뭔가 그런 거 알아? 그 생일 축하를 안 해줄 것 같은 사람이 하면은 더 놀라운 거? 나 이거 빨리 먹고 이게 너무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내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진짜 아 진짜 너무 예쁘고 맛있겠죠? 나 아까 진짜 이거 보자마자 어머 이건 세네 하면서 샀어.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 아 내가 딸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약간 딸기 관련된 건 다 좋아. 소확행이라는 뜻 슈기 모른다고?
그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를 구했다. 아니 진짜 나름 무슨 진짜 뭘로 생각을 하는 거야? 저 27이에요. 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야? 진짜 개판이었구나. 근데 진짜로 먹어도 왜 안 줄어? 제발 국물에 밥 한번 비벼서 먹어주세요. 아, 닭볶음탕 국물 말한 거라고? 이렇게? 국은 맛있네요. 미역국 비주얼 같지가 않다고? 이게 건더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 미역이 너무 많아. 얘들아, 55분 되면 얘기 좀 해줘라. 55분 되면 이거 상 바로 치워버리게. 근데 의외로 지금 배가 딱히 안 부르다? 미역국 원샷 때리라고. 야, 무슨 어제 무슨 생일주야? 오이소박에 원샷 원킬 해달라고? 연병? 오케이, 이거 케이크까지 다 먹고 배불띠 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슬기예. 왜